어느 날 수정 씨를 충격에 빠뜨린 건 딸의 고백.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손을 예? 몸 안으로 이제 옷 안으로 집어넣는 넣는다든가 자기 손에 그리고 공부하는 도중에 발로 제 그런 걸 건든다던가 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수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다리고 문제는 아니죠.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사형이요. 사형제도 있으면 진짜 사형하고 싶어요. 자기가 해낸 것만큼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총 8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 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제 피고 쪽에서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어갖고 아 전부 다라고 하면은 이제 폭행했던 사실하고 이제 성추행 관련 뭐 강간 미수 이 부분을 아예 사실은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 변호사님이나 검사님 쪽에서는 사실혼 자체를 부인을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형량이 조금 주나봐요. 저희 쪽 이제 변호사님이 그 참관을 하셨는데 피고인 마지막 뭐 할 얘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그 감옥에 있는 게 괴롭다고 징역은 6년 나왔고 접근금지 해갖고 이제 2년 많이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는 있는데 많이 고민하더라고 혹시 6년 이제 지나서 찾아올까봐 수년간 이어진 본인의 폭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남자 하지만 수정 씨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때도 이렇게 해주셔갖고 제가 그 은혜는 잊지 않을 겁니다